2019년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 첫날 수익이요. 붉은 태양 주식 전업 투자 10일째인데요. 자, 10일째 오늘 코스피가 아주 강한 날이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오히려 쫓아붙기가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을 공략했습니다. 코스닥을 공략을 해서 51만원의 추가 수익을 내가지고요. 누적 수익금이 지금 전업투자 10일째 만에 47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51만원, 40만원, 47만원 이렇게 쭉 해서 118만원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요, 이게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깡통을 차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매일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업 투자 교육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 ETF 상품은 선물 옵션하고 똑같죠. 자, 똑같기 때문에, 자, 선물 옵션을 배우셔가지고 이 시장에서 영원히 승자가 되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손절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셔도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건 지난 2년 동안에 바닥주를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240개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시면 그냥 끝까지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946%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 전업 투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이 누적 수익률, 이게 바로 코스닥 레버리지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엉키나. 시간이, 해외 선물을 지금 거래를 하면서 자꾸 차트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말이 자꾸 엉킵니다. 투자를 해놓은 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자꾸 지금 엉키는데요. 자, 이 730일 동안에 이 누적 수익률을 보시고, 자, 이때 당시에는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날짜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인버스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만 투자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 이걸 배우셔가지고 평생 뽑아먹겠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